여보세요? 통상적인 업무 전화인 줄 알았다. 출근하지 않는 날 가게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는 일터인 가게를 사랑했기에 내가 쉬는 날 전화가 와도 꺼리지 않았다. 저 매니저님, 통화 가능하세요? 늘 그렇듯이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직장 동료의 멘트는 뭔가 미묘했다. 또 가게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나는 동료 매니저의 첫 마디만 듣고도 선천적으로 뛰어난 직관력을 통해 예감할 수 있었다. 주말에도 오픈하는 가게 특성상 평일인 그날은 내가 쉬는 날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다. 내가 관심을 가는 그녀와 처음으로 카페에서 데이트를 만끽하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첫 데이트였기에 그만큼 설레고 중요한 만남이었는데 그만 동료 매니저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를 들어버린 것이다. 예, 매니저님, 통화 가능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발 별일 아니어라. 제발, 제발, 제발. 속으론 절박하게 외치면서도 목소리는 침착하게 내었다.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다음 말을 듣는 순간 그 노래 가사가 달팽이관 속에서 빙빙빙 울렸다. 저 며칠 전에 예? 가게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어요. 그런데 CCTV로 확인해 보니 예. 그 손님이 계산할 때 매니저님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무엇을 어디로 가야 해야 될지 지금 가게에 보건소 직원이 와서 CCTV를 쭉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단 어디 나가지 마시고요. 나가지 말라고? 이미 바뀐 데. 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내 흔들리는 눈동자가 허공에서 마주쳤다. 무슨 일 있어요? 미안. 지금 우리 가게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내가 응대를 해서 자택 대기를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집으로 가야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가 내 눈동자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담담하거나 무덤덤한 스타일이 아니었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많은 편이라 매사에 조심 또 조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인데 카페에서 같이 데이트하던 상대방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니. 대부분의 사람들도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인데 그녀 입장에선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당연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나려고 했다. 나도 모르게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 만난 그녀에게 옮은 건 아닐까? 혹은 내가 감염된 상태가 아닐지라도 이제 그녀와의 만남은 끝이라는 예감이 엄습해왔다. 난 여태껏 그녀처럼 아름답고 나와 성격이 잘 맞는 여자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랑이냐, 파국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순간만큼은 나는 대한민국의 햄릿이었다. 만남과 헤어짐 사이에서 방황하는 비극적 남자 주인공. 다만 햄릿은
자신의 의지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나는 내 의지로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 전염병이란 외부적 요인, 확진자의 가게 방문, 유독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그녀의 성향, 이 모든 것이 내 의지와 능력 밖의 일이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원망스러웠다. 에이. 아, 그녀도 나를 원망하고 있겠지. 집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데 직장 동료가 다시 전화를 해왔다. 네, 여보세요? 예. 어떻게 됐나요? 보건소 직원이 CCTV를 모두 돌려봤는데 우선 다들 마스크 잘 착용했고 방역수칙을 지켰기 때문에 검사는 안 받아도 될 거라고 하네요. 그냥 일상생활해도 된대요. 이번엔 달팽이 관에서 기쁨의 함성이 울렸다. 다시 온몸에 기운이 났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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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 받아보세요.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집에서 불안해 떨고 있을 그녀 생각이나 얼른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금 통화했는데 그 보건소 직원이 나 검사 대상자 아니라고 했다.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내일은 출근하지 말고 검사 받고 대기하라고 하네. 그 검사 받으면 오후에 결과 나온다니까 나 그때 다시 연락할게. 그녀가 다소 안심하자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다음 날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집 근처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다. 몇 시간 뒤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문자를 받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녀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간 목소리로 화답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만난 그녀에게도 옮았다면, 또 그녀로 인해 그녀의 가족들에게까지 코로나가 퍼졌다. 그녀는 평생 나를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모른다.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 밤, 그녀와 통화하면서 카페에서 중단됐던 대화를 다시 시작했다. 우리들의 대화는 장장 4시간이나 이어졌다. 지금 그녀와 나는 연인 관계로 발전해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아찔한 기분이다. 그러나 어쩌면 코로나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끈끈하게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날 아무 일 없이 카페에서의 데이트를 무난하게 마무리했다면 우리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 났었을 수도 있었다. 인연은 우연과 우연이 중첩되어 만들어진다고 한다. 지금 아직도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에 빠져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은 분명 존재한다. 걸음 속에 피어나는 꽃처럼.